아르코 파트너 선정 소식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요. 올해 작품 지원했었던 곳에서 다 떨어지고 선정이 안된 상황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. 그래서 공연은 하고 싶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시기에 아르코 파트너 선정 소식을 이렇게 듣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. 이 작품은 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쉬워지게 되는 또 생성이 되는 그런 관념들이나 아니면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것들을 벗겨낸 그 춤과 그리고 몸과 그리고 그 춤을 추는 사람들 그리고 그 춤을 추는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좀 리얼한 입장을 들어보는 그춤 자체에 집중을 한건 맞는데 사실 어떤 춤의 외적 형태라기보다는 그 춤에 오히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들을 벗겨낸 어떤 춤의 그런 바깥 지점이 아니고 안쪽에 위치한 지점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작업인 것 같아요. 작업이에요. 뭔가 이 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라든지 이 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라든지 그냥 그런 것들을 벗겨낸 그냥 그 안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민낯 같은 춤? 네, 그춤 자체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요. 저는 이제 안무가고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고 춤을 보거나 춤을 발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을 연출하는 걸 작업에서 하고 있는데, 이게 춤을 추는 사람과 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사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이 특히 한 몸에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간극이 굉장히 흥미롭고 이상했어요.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어떤 시작점에 있고, 사실 좀 되게 저한테 작품 설명을 훨씬 힘든 질문 같은데, 근데 이제 저는 계속 리허설을 보니까 볼 때마다 이런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, 작품을 한번 보시는 관객분들이 뭘 느끼게 되실지는 사실은 뭘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하기가 저한테 쉽지 않은 것 같은데, 극장에 직접 오셔서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공연이 끝난 후에 또 감상은 끝이 났지만 그때부터 이제 이 공연이 어땠다라는 걸 이야기 우리는 나누잖아요. 울고 웃고 보기 예뻐해지면서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생명력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.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서. 이제 그거는 작품을 보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정말 공연이 끝난 후에 궁금한 지점이 있다면 또 저한테 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르코 파트너, 화이팅!